요리를 지방선거가 전산조작과 그리고 사전투표조작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행할 경우에, 행할 경우에 선거 데이터의 그런 전산조작에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 범죄 행각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 조작한 흔적들이 바로 선거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런 범죄 행각을 찾아내기가 어렵지만. 숫자를 다루는데 능숙한 전문가들은 그 소위 선거 데이터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것, 어떤 규칙이 반복되는 것, 그리고 또 좌우대칭,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5처럼 마치 종이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딱 붙였을 때는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투표자들이 투표할 때 형성되는 자연수, 일명 난수, 무작위수, 랜덤 남바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처럼 선거를 마친 다음에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범죄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형식상으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범죄를 행각을 숨기기 위해서 선거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날도 올수 있겠죠. 이런 식이라면. 그러나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거가 끝나가게 되면 선거결과 후보별 득표수하고 득표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개가 되면은 그 데이터에 남겨진 사전 투표 조작 행위는 규칙과 일정한 패턴과 그리고 좌우 대칭 등의 자연수화에서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포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5, 민주당의 플러스 5,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5, 민주당의 플러스 10, 국민의힘 마이너스 10, 이런 데칼코마니 같은 좌우대칭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현장에서 배춧잎 사전투표지라든지 일장기 당일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힌 일장기 당일 투표지 등을 억지를 써서 그것을 그냥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그런 노력을 선관위가 할수 있지만 그러나 숫자에 나타난 숫자에 담긴 그런 조작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것은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드린 것은 한치의 그는 과장이라든지 한치의 억지가 없이 그냥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숫자는 감정도 없고, 여러분 숫자는 이익도 초연하고, 그냥 숫자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잘 보시게 되면 그럼 그 숫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숫자가 어떤 숫자냐? 바로 차이값입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후보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조작이 없으면 정상상태가 되면 이 차이값은 0%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차가 있다면 1에서 2의 3 정도가 여러분들 오차입니다. 이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5% 7% 차이 값이 15% 20%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런 바로 앞부분에 사전 투표 득표율이 조작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문정권 하에서 2022년도 3구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10% 15%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전국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부터 공개되는 자료는 바로 시민디님이 밤을 새워가지고 요리를 지방선거가 마친 다음에 서둘러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가 대결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 울산시 광역 단체장, 울산시장을 뽑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름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다섯 개 구에서 민주당은 모두 다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어나기가 크게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국민의 힘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모두 플러스 값, 모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뭐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좌우 대칭입니다. 울주군, 송철호 민주당 후보, 플러스 2.5, 국민의힘 당의 김두겸 후보, 마이너스 2.5,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울산시 북구, 송철호, 플러스 4.4, 국민의힘의 김두겸, 마이너스 4.4, 동구 송철호 플러스 1.8, 국민의 힘의 마이너스 1.8, 남구 플러스 1.6, 마이너스 1.4, 중구 플러스 2.2, 마이너스 2점이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만 착하게 데칼코마니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작이 좀더 심한 곳이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우편투표로 해당하는 바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울주군은 플러스, 예, 플러스 7.5. 김두겸 마이너스 7.5 정확하게 일치하죠. 북구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동구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남구 플러스 6.3 마이너스 6.3 중구 플러스 7.7 마이너스 7.7 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주로 사전투표 조작은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밀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를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좌우대칭으로 정확하게 크기가 거의 일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 광역시 시장 선거에서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지는 앞으로 조만간에 제약 고수님이 예. 몇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송추로 후보와 함께 대해줬는지는 아마 숫자로 여러분들이 밝힐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투표자들에 의한 투표자들이 정상선거,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는 바로 투표자들이 던진 그 선거 결과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예. 그런데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숫자를 만듭니다. 선거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바로 만들어진 수. Man-made numbers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자연수하고 인공수가 다른 겁니다. 일반인 눈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숫자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변별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사전투표를 조작했을 때는 자연수에서 발견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잡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례를 여러분들 한번 계속해서 유리를 지방선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선거하고 부정선거를 잘 대비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왼쪽은 2016년에 4월 13일 날 실시했던 20대 총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일단 규모가 작고 민주당과 여러분들 바로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당시나마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 좌우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자연수입니다. 선거를 조작하지 않았을 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는 평균 2.8%로 양 후보 격차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차 범위 내에 머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1대 총선 2020년도 4 1 5 총선에서 여러분들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0%대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의 모든 구를 뜻합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100% 그냥 조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는 평균 11.7%, 민주당은 플러스 11.7,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1.7,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23.5% 나옵니다. 총 조작 규모가 23.5%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와개양을뢰 출만 윤형선 후보한테 10%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 10%를 빼앗고 다른 쪽에 10%를 대해주기 때문에 20%가 조작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는 겁니다. 왼쪽은 부정선거가 없었던 경우, 오른쪽은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에 후보별 분포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첩되어서 여러분들 분포가 되어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선거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숫자입니다. 인위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민주당을 밀었습니다. 11. 몇 퍼센트를. 그리고 통합당은 여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0값을 중심으로 중첩돼서 이런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떨어진 두 개의 봉오리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플러스 여름제 10몇 퍼센트를 옮겨주고 마이너스 10몇 퍼센트를 옮겨준 겁니다. 차이값은 이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정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더 집어넣어주면 이런 민주당처럼 이렇게 플러스로 1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아버리면 뭡니까? 마이너스 10%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착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왼쪽은 여러분들 20대 총순의 히스토그램입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0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첩 배치된 것이게 정상 투표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른쪽 걸음처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에서 이루어졌던 국회의원 선거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바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바로 왼쪽이 20대 총선, 오른쪽이 21대 총선에 상단에 있는 것은 대구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부산입니다. 이렇게 크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0으로부터 훨씬 떨어져 한쪽은 플러스 쪽에 분포가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21대 총선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20대 총선에서 전북 전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 같은 경우는 왼쪽의 20대 총선의 분포나 21대 총선 2020년도 사이로 총선의 분포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는 전남입니다. 전남도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대구 강원, 부산, 서울과 완전히 다른 분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20대 총선과 다를 바 없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중첩돼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대구, 전북, 전북, 부산, 부산, 전남, 전남, 완전히 여름 다르죠? 21대 총선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부산의 21대 총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남, 전북의 21대 총선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대구하고 이런 부산은 봉우리가두 개고, 그리고 전남과 전북은봉우리가 하나입니다. 그 20대 총선은 대구와 부산, 전남, 전북이 모두 다 정상적인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은 전남 전북은 정상이었지만 대구와 부산은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차이값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중첩 분포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떨어져서 분포되느냐 이 문제가 바로 부정 선거를 변별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비례 대표 이런 바 위성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를 한번 보시 바랍니다. 이것이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됐던 총선입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정당별 여러분들 성적표가 거의 중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1대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0값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당 투표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은 플러스를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미래 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표를 빼앗아서 왼쪽으로 밀어내고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바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보시게 되면 왼쪽은 바로 2016년 20대 총선 정상적인 선거였고 그리고 오른쪽에 2 1대 선거는 바로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잠시 접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2022년도 유리를 지방 선거에서 다른 그런 울산 광역시를 제외하고 대전 시장 선거는 어땠는가? 여러분, 유사한 형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대전 시장 선거입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섯 개의 구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가,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득표율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든 광역시 시장 선거에서도 몇 퍼센트 정도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가가 실정적으로 다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직관적으로 이런 그래프만 딱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대량몇 퍼센트를 조작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얘기해서 민주당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퍼센트,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퍼센트입니다만은 이 수치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지방선거라든지 그런 데 비해가지고 그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했든 과감하게 했든 간에 그냥 조작을 한 것은 조작을 한 거니까. 예.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대전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훨씬 더 뚱뚱하죠? 예.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덕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4%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0.4%입니다. 100% 조작인 겁니다. 10.4%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6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4%입니다. 플러스 10.4 마이너스 10.4떡 일치하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다음은 좀 작습니다. 유성구는 민주당 플러스 4.8, 예, 국민의힘 마이너스 4.8, 서구는 또 커집니다. 민주당 플러스 8.9, 국민의힘 마이너스 8.9, 중구입니다. 플러스 10.9, 국민의힘 마이너스 10.9, 동구입니다. 플러스 9.7, 국민의 힘 마이너스 9.7 수치가 좌우대칭이 착하게 일치하죠. 세상에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플러스 10.4, 마이너스 10.4, 플러스 4.6, 마이너스 8.6, 플러스 8.9, 마이너스 8.9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laughs>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데칼코만인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완전히 좌우대칭이 돼서 똑같게 보이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면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같이 전산 조작을 하면은.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좌우대칭이 일치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지금 여러분들 대전시 관외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 투표를 조작하는데 관내 사전투표 투표 조작 안 하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조작하는데, 여러분들, 대전시장 선거 조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구청별로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오늘 말미에서 보게 됐는데, 그거 보고, 아, 전국을 다 조작을 했겠구나.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름도 조작하는데, 대구시장 선거 조작 안 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이름 조작하는데, 대전시장 선거 여러분들 조작 안 했겠습니까? 다 조작하는 거죠. 왜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예, 누구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는 대로 붕붕붕뿡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럼 조작 안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그냥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다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에 송영길. 후, 저, 의원은 그게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앞섰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에 착하게 표수망, 표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몇표 조작했는지, 몇 퍼센트 조작했는지. 예. 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차이 값. 이게 다소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이것처럼 뭡니까? 직관적으로 부정선거를 단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없을 겁니다. 당일 투표가 거의 정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금세 들통이 나는 겁니다. 세종시는 더 극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세종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딱한 군데입니다. 더불음주당의 이춘희 후보, 플러스 4.2%, 국민의힘당 최민호 후보, 마이너스 4.2%, 도합 8.2%, 8.4%네. 그러니까 아마 8.4%총 조작을 했을 걸로 봅니다. 최종 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좌우대칭을 보면은 그냥,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자우대칭을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플러스 4.2, 국민의 힘이 마이너스 4.2가 되면,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훨씬 더그 수치가 클 겁니다. 예, 나오네요. 이게 더불음지당의 이춘희 후보는 플러스 5.7%. 국민의힘당 마이너스 5.2%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그 많고 많은 숫자가 있는데, 한쪽은 항상 플러스 5%가 되면, 한쪽은 마이너스 5%가 되고, 한쪽이 5.2%가 되면,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5.2%입니다.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세종시처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좌우대칭. 자우대칭이 생기면 여러분 무조건 이건 뭡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전산조작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우대칭이 딱 나오면 아름답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자연수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소위 무작위수, 난수, 랜덤넘바에서는 이런 규칙성이 자우대칭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시장 선거를 다 제가 볼 때는 손을 댔을 거로 보는 겁니다. 예. 손을 엄청나게 대. 그럼 광역시장만 손을 댔겠냐?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는 안 댔겠냐? 당연히 손을 댔겠죠. 예. 당연히 여러분 손을 댔습니다. 손을 안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프로그램이 하니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붕, 붕 돌아가면 이 프로그램이 만드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국민이 이런 표를 던진 게 아니야 프로그램이 이런데 뭐죠?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어야 될지 모르죠. 일조이랑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선관위 관련자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수치를 보면 이 국민들이 만든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전국에 한쪽이 플러스 5.2가 나오면 다른 한쪽은 뭡니까 마이너스 6.8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끝자리까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냐 이야기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원도 안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예두 군데 태백시하고 강릉시만 제외하게 되면 저는 모두 다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좌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좌우가. 예. 우편투표는 훨씬 더 심합니다. 강원도. 예. 우편투표는 엄청 심합니다. 예. 철원군 플러스 10% 이광재. 김진태 마이너스 10% 화천군 이광재 플러스 9.5% 김진태 마이너스 9.5% 프로그램이 아니고서 만들어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뭡니까? 한쪽은 플러스 9점함, 한쪽은 마이너스 9점함, 한쪽은 플러스 10함, 마이너스 10입니까? 하청군 플러스 6.8. 네. 국민의힘 마이너스 6.8. 영월군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횡성군 플러스 7.8, 마이너스 7.8. 똑같습니다. 네. 춘천시 플러스 10.9. 국민의힘 마이너스 10.9, 원주시 플러스 8.2, 민주당, 예, 국민의힘 마이너스 8.2, 강릉시 11.9, 마이너스 11.9, 동해시 9.9, 마이너스 9.9, 강원도로만 다 갔네요, 좌우가. <laughs> 여러분, 작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14%가 차이가 나죠? 좌우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수치가. 좌우 이름 똑같습니다. 관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수만명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 그런 철원 군민들이 4박 5일 사이를 뜨고 선거를 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항상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 높죠? 강원도 18개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관외투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 플러스 값이고 국민의 힘이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앞에 두고 이것을 다 덮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가 찬 이야기죠. 예. 미래소식TV님처럼 투표가 이제 요식행위가 되어는 겁니다. 박찬용님처럼 이 나라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딱이러두 군데가 예외입니다. 나머지는 착하게 좌우대칭입니다. 4.4, 마이너스 4.4, 정평군. 괴상군 플러스 1.4 여러분들 마이너스 1.4 진천군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엄성군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옥천군 플러스 3 마이너스 3 보은군 0.1 마이너스 0.1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청주시 청, 청원군만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보시면 그냥 충청북도 우편투표 보시게 되면 뭐 거의 100% 조작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천시는 플러스 12.6, 국민의 힘은 마이너스 12.6, 단양군은 플러스 9.7, 마이너스 9.7, 영동군은 플러스 10.1, 마이너스 10.1.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똑같죠? 노영민 더불음주당 후보는 어떻게 사전투표특별이 항상 당일 투표특별보다도 여러분들 14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차장에서 다 승리하죠? 단한군도 예외 없이. 예.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이런 것은 이제 수사로 이제 확정이 돼야겠죠. 수사로. 예. 국민들은 이렇게 전문가들은 의심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고, 범죄 사실 여부는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죠. 다들 본급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라의 기강이라든지 맛이 가버린 건지, 예. 선관위, 검찰, 감사원, 대법원, 대통령실, 어느 곳 하나 바꿔발을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제 예. 방송은 수사 기관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예. 학자적 그런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수사의 그냥 증거물이 될수 있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시민 D님이 급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소위 차이값 사전투표 투표일 빼기 당일 투표 투표일 자료를 그래프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전국을 쭉 보면서 아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그 부분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파악을 할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선거가 끝나고 한 이틀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중앙선거 관리위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분의 공직선거에 대규모의 조직적인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대를 뭘 안고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직 선거에서도 바로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전국에서 대규모로의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을 단행했고 결과적으로 부정 선거가 발생했다. 예, 그 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도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